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님, 다 감사합니다. 보호망! 자, 여기 지금 주차장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아무래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 건강검진 많이 받으세요. 물론 나라에서 이제 무료로 건강검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홀짝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무료로 검진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개인 사비로 인해서 건강검진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의 건강검진 받은 날짜들이 거의 10월, 11월, 12월까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뭐 초반에 뭐 봄에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아니면 여름때 거의 건강검진 안 받아요. 아무래도 힘들기도 하고 그때 널널하긴 한데요. 거의 대부분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은 거의 아차 싶다 보니까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 건강검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1월달 아니 12월달에는 정말 많은 예약과 그다음 많은 건강검진 환자 때문에 좀 많이 병원에서 분주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안보험과 수리비보험을 가입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책기간이 없거든요. 면책기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안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일이나 혹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예약 날짜가 잡혔어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뭐 암이나 아니면은 뭐 소외감, 유사암 어떤 암이든 걸렸어요. 그러면은 암에 대해서 진단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입하고 90일 면책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암보험들은 면책기간이 없어요. 면책기간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다가 암 의심소견 받아서 제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3차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암 판정 받으면 그 진단서나 조직검사 결과지 이를 제출하면은 암 진단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감액기간은 50%가 있는데요. 감액기가 50% 있어도 한 달치 보험료 내고 암진단금 2천, 5천, 뭐 1억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땡큐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기 전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팁은요. 수술비보험인데요. 수술비보험 또한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수술비는 뭐 1년 전에 수술했을 때 50%, 1년 이후에 100%,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술비보험이 있는데요. 면책기가 없는 수술비보험도 있다 보니까 수술비를 보험을 오늘 가입하고 아니면 내일 가입하던가 이래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만 가입하시고 건강검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아니면 갑상선 결절 아니면 작은 군종, 난종 뭐 여러가지 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혹이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레이저 시술이나 내시경 아니면 비관열, 카테터, 신의료기술로 인해서 그 혹을 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수술의 정의에서 절단만 되고 흡입천재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고 혹시 모를 어떤 종양이나 혹 결절, 뭐 용종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인데 뭐 용종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수술비 질병 수술비에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종 수술비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그 혹이 크거나 어떤 부위에 따라서 다빈도 질환, 관열, 비관열 구분 없는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요. 아무래도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나갈 수 있으니까 수술비 보험이랑 그 다음에 이 암보험이랑 같이 세트를 해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막말로 진짜 보험이 없으시면 가입을 해뒀다가 나중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진짜 상태가 안 좋으시면 보험금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검진을 받으시고 나서 상태가 좀 뭐 안 좋다 이러시면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다 이러면은 뭐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하기 전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은 정상인 분들도 그리고 정상 아닌 분들도 어떤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저도 정상인데 그때 건강검진 받을 때 컨디션이나 어떤 뭐 이렇게 혈압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좀 놀래거나 여러 가지 의해서 당뇨기가 있다 아니면 고혈압이 잠깐 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그런 의심소견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소변 검사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의심소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건강하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의심소견이 나올 수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인데 뭐 용종이 없는데 어떤 위험끼가 있다, 위궤양끼가 있다,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의심소견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견이 나오면 나중에 건강보험 가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보험료 비싸고 담보가 좀 안 좋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검진 받기 전에 암보험이든 수술비 보험이든 완벽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완벽하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쫓긴다 그러면은 암보험과 수술비 보험 이 두 개에 아니면은 정말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가입을 하시면 건강검진 받고 나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시고요. 제가 건강검진 받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설계를 통해서 가입을 시켜드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중에 이상소견 있으면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소견이 없으면 유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치과보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뭐 90이 지나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50% 100% 보험금을 받으시고요. 해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보험왕의 한주평은 건강검진 받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 하자!